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근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니시우스라는 측면 공격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카운터로 배치하는 선수입니다. 우리와 붙을 때 손흥민 선수의 딱 카운터가 될 수가 있었죠. 우루과이는 H조에 뽑혔을 때 두 번째 시드에 있는 팀들 중에 가장 경기력이 불안한 팀이다. 처음에 뽑힐 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시드에 원래 강팀이 많거든요. 그 강팀 중에는 잘 뽑혔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그 타바레스 감독이 한 15년 동안 팀을 이끌었거든요. 2010년 때 감독도 타바레스예요. 엄청 오랫동안 했던 그 감독을 성적 부진 때문에 경질을 했어요.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현재까지 부임해서 7승 1무 1패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바뀐 이후에 이 경기력 자체가 엄청나게 반전을 많이 이룬 팀이라서 상대할 때 매우 부담스러운 팀이죠. 해외 축구 보시는 분들은 무슬레라가 좀 아마 익숙하실 텐데 최근에는 이제 로체트가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슬레라의 반사신경이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로체트가 선발로 나오게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명의 선수 모두 유럽의 굵직굵직한 팀에서 뛰었거나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라우의 선발 유무거든요. 근데 아라우가 이제 부상 때문에 우리와의 경기는 못 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대표팀에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 때문에 나올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우루과이는 아라우가 나올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대표팀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인 게 아라우의 특징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근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니시우스라는 측면 공격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카운터로 배치 하는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유일하게 비니시우스를 꽁꽁 묶어 놓을 수 있는 선수. 체격 조건이 엄청 좋은데 라리가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우리와 붙을 때 손흥민 선수의 딱 카운터가 될 수가 있었죠. 실제로 우루과이가 우리를 만났을 때는 오른쪽 풀백으로 아라우를 뛰게 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라우가 부상을 안 당했으면 손흥민 선수를 막아야 하니까. 그리고 충분히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너무 좋은 선수이긴 해요. 그런데 이 아라우만큼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카세레스는 원래 풀백으로 뛰긴 했지만 카세레스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고 고딘도 좀 마찬가지고요. 코아테스는 원래 빠른 유형의 수비수가 아니고 히메네스도 이제 준수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 아라우만큼의 스피드를 가진 수비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히메네스는 이제 전성기에 있는 나이니까 히메네스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이제 옆자리에 누가 나올까? 아무래도 코아테스 그리고 고딘 이 두 선수가 경합을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지금 위에 있는 선수는 코아테스다. 최근에 이제 나폴리 경기를 보셨으면 알 선수는 한 명 있습니다. 올리베라. 김민재가 왼쪽에서 뛸 때 올리베라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면 두 선수가 호흡을 많이 맞춰봤어요. 올리베라가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는 왼쪽 풀백으로 나오고 그리고 김민재는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니까 이번 월드컵에서는 두 선수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위치적으로도.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라우가 원래 주전 풀백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오른쪽 풀백이 그만큼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라우가 못 나오게 된다면 바렐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루과이가 무서운 점은 다른 어떤 포지션도 아니고 중앙 미드필더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폼이 좋은 발베르데라는 중앙 미드필더가 있고 손흥민과 같은 팀이죠. 벤탄쿠르도 최근에 폼이 매우 좋고요. 근데 이 두 선수만 좋느냐? 베시노도 아주 좋은 활약을 지금 펼치고 있고 우가르테 스포르팅에서 매우 잘하고 있거든요. 전성기에 비해서는 좀 내려왔지만 토레이라도 있고 벤탄쿠르, 발베르데, 베시노, 토레이라, 우가르테 이 다섯 명의 특징이 뭐냐면 다섯 명 모두 기동력이 매우 빠르고 전방 압박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여줘요. 타바레스 감독에서 디에고 알론소로 바뀌면서 성적이 좋아진 게 원래 타바레스 감독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경기를 하는 감독이었거든요.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오면서 아니 우리 미드필더 라인에 이렇게 압박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뭐하러 뒤로 물러나냐. 아예 경기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을 활용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 전방 압박이 발베르데 벤탄쿠르부터 시작한 아주 좋은 미드필더 라인이 있어서 지금 월드컵에 참여하는 팀들 중에 중원 라인에서의 압박 능력은 가장 뛰어난 팀인 중 하나다. 우리 대표팀이 추구하는 전략 후방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좀 카운터가 되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좀 주고받으면서 풀어나올 때 우루과이의 강력한 압박을 받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우리 대표팀의 성적도 갈리고 우루과이의 첫 번째 경기도 갈린다. 우루과이는 4-4-2 전형을 주로 쓰고요. 최전방에는 지금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누네스, 옆자리에는 수아레스와 카바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지만 수아레스가 나올 때가 많아요. 누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게 누네스는 가장 큰 강점이 정말 빠릅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을 통틀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탑 스피드를 쟀을 때 가장 빠른 선수가 누네스예요. 살라보다 빠릅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빠르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첫 번째 경기에는 누네스를 잘 막았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좀 지쳐 있었고 그때 누네스가 교체로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네스가 스피드로 김민재를 이겨내는 장면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빨라요. 전방 압박을 우리도 할 때가 나올 텐데
텐데 벤투 감독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라인을 올리게 되면 누네스의 공간 침투가 매우 위협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아레스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 월드컵 때 우리가 수아레스의 득점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수아레스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기동력이나 민첩함은 떨어졌어요. 누네스를 살려줄 수 있는 선수가 수아레스입니다. 볼을 잘 차는 선수다 보니까 누네스가 뛰어들어갈 때 수아레스가 중앙에서 볼을 잡아서 누네스에게 볼을 뿌려준다. 우루과이의 핵심 공격 포인트다. 우루과이의 근데 단점이 뭐냐면 좌우 측면 공격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좀 재밌게도 좌우 측면에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을 배치합니다. 왼쪽에는 드라크루즈가 나올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뭐 아라스카에타도 나올 수 있지만 카노비오나 팔레스트리도 나와요. 이 네 명의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뜻은 측면에 뛸 때 중앙으로 모여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루과이는 아주 중앙지향적이고 중앙 미드필더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도 강한데 좌우 측면 미드필더도 중앙으로 모여들면서 중원에서의 숫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원 싸움에 아주 큰 강점을 가져가는 팀이다. 골키퍼는 로체트고 수비 라인에는 올리베라, 코아테스, 그 옆자리에는 히메네스, 이제 오른쪽 풀백에는 아라우오. 뭐 아라우오가 못 나온다면 바렐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4-4-2 전형을 보통 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왼쪽에는 드라크루즈, 오른쪽에는 카노비오나 펠레스트리, 그리고 중앙에는 발베르데와 벤탄크루, 그리고 최전방에는 투톱, 누네스와 수아레스가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뭐 전방 압박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폼이 좋다고 했잖아요. 이 폼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벤탄쿠르나 발베르데가 득점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우루과이 공격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누네스도 막아야 되고 수아레스도 막아야 돼요. 김민재 선수는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선수를 혼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네스를 막든 수아레스를 막든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한 명을 이제 마크하는 상황이 나올 때 그럴 때 보통 이 발베르데나 벤탄쿠르가 자기 소속팀에서도 공격수들이 움직이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일 때 침투를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거든요. 벤탄쿠르와 발베르데의 순간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움직임, 이 움직임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또 이제 경기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 측면 공격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 볼 때도 많습니다. 누네스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시킨다던가 본 포지션이 아닌데 이동을 시켜서 뛰게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측면 공격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내리는 팀에게 좀 약합니다. 디에고 알론소가 부임한 이후에 7승 1무 1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패가 이란과의 경기에 나왔어요. 근데 이란이 우루과이와 경기할 때 엄청 수비적으로 나왔어요. 거의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전원 수비를 하면서 빽빽하게 밀집 수비를 했는데 측면 공격수가 없으니까 우루과이가 이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루과이가 훨씬 더 전력상 우위인데도 득점을 못하다가 이란이 어떻게 90분 동안 한 골 만들어내면서 1-0으로 이겼거든요. 우리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루과이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 우루과이의 측면 공격이 없다라는 점을 활용해서 조금은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쳐도 괜찮다.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사실은 뭐 정말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가 우루과이 에게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월드컵의 이변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봐도 한국이 우루과이를 이긴다? 이거는 엄청난 이변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는 뜻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힘든 상대긴 해요.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려야 되는 건 승리이긴 하지만 무승부를 노려도 사실은 괜찮은 경기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기기가 사실은 힘든 상대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겼으면 좋겠지만 딱 그냥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2-0이나 2-1 정도의 패배.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실력 차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은 축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게 또 우루과이가 전방 압박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방 압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손흥민의 한 방, 사실은 우리는 이거 하나 믿고 가는 손흥민의 한 방이 나오고 그리고 김민재가 뒤에서 우루과이 공격을 잘 막아준다, 그게 통한다 하면은 이변도 만들 가능성은 충분하죠.